안녕하세요. 선아킴입니다. 오늘은 현관문만 잘 열 줄 알면 나에게 행운이 오더라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니까 별거 한 것도 없는데 60평생을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장수시대라서 노후 걱정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게 우리네 현실인 것 같아요. 아이들 가르치고 뭐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운 일도 겪게 되고 정말 60평생을 살면서 정말 평탄한 하게 산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을 것 같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서 이제 제가 느낀 건 내 몸이 건강해야 어려운 일이 닥쳐도 잘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오늘 제가 현관문만 잘 열 줄 알면 행운이 오더란 얘기를 해볼 테니 5060 세대 이상이신 분들은 나가지 마시고 꼭 들어주세요. 저는 그렇게 막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도 좀 많이 아프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우리 큰아이를 낳고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굉장히 많이 힘에 부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 어릴 때는 밤에 잠을 안 자잖아요. 저는 낮에 일하고 와서 밤에 아이가 잘 자줘야 되는데 밤에 안 자고 이러니까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낮에는 일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몸이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특별하게 병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한의원을 가면 몸에 기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기가 없어서 이 몸을 하고 어떻게 돌아다니고 일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한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일을 해야만 살기 때문에 그 정신력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몸이 약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디를 걸어서 가게 되면 한 10분 정도 또 걸으면 조금 쉬었다가 걸어야 되고 그리고 걸음도 제대로 빨리빨리 걸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도 이렇게 활기차게 못하고 정말 너는 밥도 못 얻어 먹은 애 같아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가 그렇게 아파 이런 말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항상 저하고 얘기하면 너는 이렇게 어디가 많이 아픈 사람 같아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화장도 그때부터 하게 됐어요. 화장을 하니까 그런 말을 좀 덜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제 언니가 이렇게 너 기가 약하고 이러면 오래 못 산다. 너 50도 못 넘기고 죽는다. 그러니까 언니하고 산에를 같이 다니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니하고 산에를 같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이가 어려서 한 세 번을 언니가 우리 작은 아이를 업고 다녔어요. 이제 20년이 된 일이라서 언니하고 갈 때는 몇 시에 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새벽이 아니고 아침역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일할 때가 집에서 12시에 나가면 되는 그런 일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이제 그렇게 업고 갔다 오고 3일을 그렇게 데리고 다니고 이제 저 혼자 다닐 때는 아이를 데리고 제가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아이 잘 때 새벽에 다녔어요. 그래서 항상 새벽 5시에 산에를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를 저보고 가라고 하면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때는 1시간을 걸려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도 하나도 하지 않던 사람이고 그리고 몸도 약하고 이러니까 그 지금 보면 아주 짧은 길인데도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긴 길이었고 에너지 소비도 많아서 막 땀도 막 흘리면서 헉헉거리면서 그러고 산에를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제가 저를 참 칭찬하는 게 운동을 시작하고는 정말 쉬지 않고 계속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하면서 중간에 한번 새벽에 일어나니까 왜 40대만 해도 아침잠이 많잖아요.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5시에 일어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오늘 하루는 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일어나기도 싫고 그래서 오늘 하루 쉬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산에를 안 가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 바로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산에를 갔다 와서 샤워를 했을 때의 그 기분은
정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힘이 없던 제가 운동을 하고 나니까 몸에 왠지 기가 생기는 것 같고 활력이 생기는 것 같고 오히려 산에 갔다 왔으면 그날 하루 생활이 힘들어야 되는데 하루 생활이 조금 덜 피곤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후회를 하고는 정말 1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비가 오면 우산 쓰고 갔고요. 눈이 와도 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길을 다녔어요. 그 어느 순간 제가 그 길을 이제 20분이면 가게 되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20분 정도면 거기를 갔다 올 수 있는 그렇게 시간이 절약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계속 하다가 한 1년쯤 계속 하면서 이제 그때는 그 거리를 갔다 오면 운동한 것 같지 않는 거예요. 땀도 잘 안 나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서 그 제가 다니던 그 길을 조금 더 연장해서 한 시간을 다닐 수 있는 그 거리로 늘려서 그렇게 1년 동안을 하고 나니까 정말 완전히 딴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는 매일 피곤했고요. 정말 감기를 365일이면 360일은 정말 맨날 아팠고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운동을 1년을 하고 나니까 감기도 걸리지 않고 매일 피곤했어요. 항상 피곤하니까 막 가족들한테 특히 남편한테 막 짜증 부리고 요만한 일만 있어도 막 화내고 이랬던 것 같아요. 성격도 굉장히 안 좋았고 이랬었는데 그렇게 1년 하고 제가 건강해지니까 성격도 좋아지고 맨날 찡그리고 있고 막 이랬는데 항상 웃는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를 이제 운동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 너 왜 그렇게 변했어?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너 뭐 성형외과 갔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1년 후에 정말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일단 혈색이 좋아니까 얼굴이 예뻐지고 그리고 항상 힘이 없을 때는 정말 얼굴이 이렇게 처져 갖고 다녔는데 건강해지니까 항상 제가 웃는 얼굴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도 자신 있고 버스를 타도 정거장이 한 6, 7개 정도 한 30분 정도 걸어야 되는 그런 길은 버스를 타지 않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습관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정말 저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오빠하고 등산을 한번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건강해졌다라는 얘기는 통화로 하고 했지만 오빠가 이제 저하고 직접 산에를 간다든지 이제 그런 것은 안 했기 때문에 그날 같이 오빠 나 이제 잘 걷는다 하면서 산에를 같이 갔는데 오빠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막 빨리빨리 걸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이제 이렇게 건강해졌다 하면서 이제 오빠한테 자랑하는 마음으로 막 더 빨리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따라오지 못하면서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오빠 나 이렇게 매일 빨리 걷는다고 그러면서 자랑을 하고 그렇게 산에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하니까 건강해지니까 어느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운동을 하지 않고 산에를 가지 않으면 다시 예전에 그 약했던 몸으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공포감에 운동 중독증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매일 다니던 그 길은 안 가고 이렇게 멀 막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가는 길을 막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만 되면은 어떤 때는요 집에서 그 지금 그 절이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까지 갔다 오면 8시간이 걸리는 그런 길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꼭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과 거기를 갔다 왔어요. 정말 그런데 갔다 오는 동안은 하나도 피곤하다든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신나니까 그리고 걸으면서 산 풍경도 보고 안 가던 곳에서 가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8시간을 걸어서 갔다 오면서도 피곤하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현관문을 탁 열고 나니까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 최소 한 4시간 정도의 등산을 매일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 어찌 보면 저는 지금 약간 운동 중독이 돼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보통의 사람들보다 운동을 많이 해요. 걷기도 하루에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은 꼭 하고요. 그리고 요가하고,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그 이 팔이 이렇게 늘어졌더라고요. 근데 요가를 해서는 이 늘어진 살이 딱 달라붙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령까지 해서 이 늘어진 살들도 다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그렇게 효과를 보고 내가 한 만큼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내 몸을 내가 귀찮게 한 만큼 내 몸은 더 건강해지고 늘어진 살은 딱 붙어서 나를 기분 좋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운동 많이 하고 운동을 좋아하고 어찌 보면은 제 취미가 이제 운동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50 후반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일도 그만두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아이들도 다 커서 뭐 아이들 밥 해줄 일도 없고 애들 케어해야 할 일도, 그런 일도 없게 되다 보니까 모든 시간이 다 제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저는 집안 청소하고 뭐 할 일 조금 하고는 그냥 운동을 늘상 하는 것 같아요. TV 보면서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TV 보지 않고 이렇게 팔이라도 흔들어 보고 다리라도 쭉 뻗어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습관이 됐어요, 저는. 그런데도 산책을 할 때는 밖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TV를 보고 있는데든지 뭔가를 내가 재밌는 걸 하고 있는데 산에 갈 시간이 되면 오늘 하루는 쉴까? 그리고 항상 내가 산책을 하러 나갈 때 산책하러 가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지는 않아요. 항상 매번 갈 때마다 망설여요. 오늘 하루는 쉴까? 그런데 제가 항상 거기서 이겨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관문만 딱 열면 가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현관문을 딱 열고 밖에 딱 나가면 너무 잘 나왔다. 햇빛을 보니까 기분도 좋고, 그리고 또 집에서 이제 혼자 있다 보면 우울할 때도 있잖아요. 우울할 때는 또 더 나가기가 싫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밖에 나가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걸 알으니까 저는 현관문을 딱 열고 항상 산에를 가요. 그렇게 해서 몸이 건강해지니까 제가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몸이 약할 때는 항상 짜증 섞였고, 남편이 뭐 잘못하면 항상 신경질 내고, 그리고 뭔가 내가 잘못했어도 막 남편이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이랬었는데, 화내는 일도 없어지고, 그리고 몸이 건강하니까 집에서도 항상 웃게 되고, 이렇게 건강해지니까 어느 날부터 제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근데 피부가 왜 그렇게 좋아? 그리고 어쩜 그렇게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듣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이 하는 행동을 잘 모르는데 제가 잘 웃는데요. 그리고 정말 누구시는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 이런 말을 참 잘 듣고, 그리고 제 나이로 보지 않아요. 10년 이상 항상 젊게 봐주더라고요. 그리고 몸 관리를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밖에 나가면 칭찬을 들으니까 이렇게 저한테 좋은 에너지가 몸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게 제가 운동을 하고 제 몸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도 힘차 보인다, 피부가 좋다, 젊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을 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니까 저한테 좋은 일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를 먹었어도 이제 제가 그 일을 하지는 않는데, 제가 재연 배우를 좀 했었어요. 시니어 모델도 좀 했었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그 일을 그만뒀는데도 이제 가끔씩 사람이 막 필요할 때는, 제가 지금도 60대인데 어떤 때는 50대 초반 엄마로 나와달라고도 하고, 그래서 엊그저께도 대학생들이 하는 단편 영화에 나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가서
거기 가서 엄마 역할로 연기를 하고 왔어요. 그것도 이제 어찌 보면 봉사잖아요. 그런 내가 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건강하니까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이제 방송 출연도 가끔 또 해달라고 연락이 오면 이제 아는 PD들이, 아는 작가들이, 옛날에 알았던 작가들이 이렇게 와달라고 하면 제가 그냥 이렇게 꼭 나가주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부탁하면 제가 지금은 나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 인연을 맺었던 작가분들이 나와달라고 하면 나가게 되고, 근데 그런 것들도 제가 건강하지 않고 젊어 보이지 않는다면 저를 절대로 부르지 않을 거예요. TV에서 나오라고 할 때는 좀 건강하고 젊어 보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섭외를 하더라고요. 가서 많은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나이에 제가 어디 방송 섭외를 하면 2, 30만 원을 누가 주겠어요. 가서 잠깐 하고 오는데, 그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가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건강해졌다라는 얘기도 하고 오게 되고, 또 이제 그 대학생들이 그 단편 영화를 만들 때 이렇게 나오라고 하면 가서 그 젊은 아이들하고 또 이렇게 어울려서 연기도 하고 대화도 하다 보면, 아, 제가 젊은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생활하니까 또 제가 또 생각도 달라지고, 요즘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 이렇게 제가 건강하고 젊은, 마음까지도 젊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을 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결코. 저는 20년 동안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도 항상 운동하러 나갈 때, 아, 오늘 하루 쉴까? 항상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이겨요. 제가 저 자신을 이겨요. 그리고 현관문만 딱 열으면 그 마음이 싹 없어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운동하고 나오면 집에 와서도 밤에 잠도 잘 자게 되고, 그리고 운동을 늘상 하니까 특별히 피부 관리가 필요가 없어요. 저는 60이 넘었지만 기저질환 같은 것도 정말 하나도 없고요. 요즘은 감기조차도 걸리지 않아요. 이제 면역력이 좋아졌고, 늘상 그렇게 건강한 생활을 하고, 제가 또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먹는 것도 몸에 나쁜 음식, 패스트푸드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안 먹으려고, 될 수 있으면 안 먹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현관문만 잘 열어도 나한테 행운이 온다라는 얘기는, 아, 이제 우리 60이 넘은 사람들은 우리한테 행운이 뭐예요? 돈이 들어오는 거? 돈이 들어오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살면서 생각을 한 게, 저도 이제 50까지 일을 했었고, 50이 되면서 일을 그만뒀는데, 돈 버는 일도 나이가 들면 수입이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이제 돈 버는 일은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내가 100세까지, 내가 살고 싶지 않아도 요즘은 특별한 뭐가 없는 한은 100세까지 산다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떤 교수님이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도 산다고. 그렇게 이제 오래 살게 되니까, 오래 사는 동안 우리 아이들한테 패기치지 않고 아이들한테 기대고 살지 않으려면 내가 건강해야 되고, 평생 살면서 아이들한테 짐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현관문을 잘 열고 매일매일 나가서 운동을 하면은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언젠가부터 제가 하고 싶었어요. 오늘 두서없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운동을 정말 시작하시지 않은 분은 처음에 10분 하기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저 처음에 했을 때, 지금 20분 거리를 1시간을 갔다 왔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내 페이스대로 천천히 걷다 보면, 쉬지 않고 꾸준함만 있다면 건강은 무조건
기분 좋아져요. 한 달하고 달라지고 두 달하고 달라지고 3개월하고 달라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운동을 하면 이렇게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어요. 3개월만 딱 참고 현관문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 두서없는 말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제 영상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